안녕하세요, 오은바오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에게 알맞은 사료 급여량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바로 사료 제품 뒷면에 적힌 몸무게별 급여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양입니다. 몸무게, 나이, 체질, 중성화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온바오가 생각하는 적정 사료 급여량은 무게가 아닌 칼로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성체기 아이들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성화된 아이들은 중성화되지 않은 아이보다 더 적은 칼로리가 필요하죠. 즉, 정확한 급여량은 아이들의 하루 적정 칼로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하루 적정 칼로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가 평소에 먹는 사료의 무게와 칼로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사료 제품 뒷면에 있는 영양성분표에서 100g당 칼로리를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 A사료 100g을 먹고 정상 몸무게를 유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A사료가 100g당 400칼로리라면 이 아이의 1일 섭취 칼로리는 대략 400칼로리인 것이죠. 따라서 100g당 200칼로리인 B사료를 먹인다면 이 사료는 하루에 대략 200g을 주면 됩니다. 사료마다 영양 흡수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몸무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 몸무게를 재보세요. 보호자가 체중을 측정한 다음 아이를 안고 체중을 재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잰 체중에서 보호자 체중을 빼면 아이의 몸무게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이의 몸무게가 늘고 있다면 사료를 조금 덜 주고, 아이 몸무게가 줄고 있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사료를 많이 주세요.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아이 건강에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온바오 하세요.